자, 바다기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. 저번 영상 때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고객분들이 납입한 보험료가 5조 5천억인 게 실제 보상액은 593억 밖에는 안 된다는데 금융위원회 자료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? 네, 일단은 여기 보시면 5조 5천억이라는 순보험료를 걷어들었잖아요. 근데 보험금이 나간 금액은 1%밖에 안 돼요. 593억. 이 금액은 뭐냐면 중증치매 시에 말 그대로 CDR 점수 3점 시에 중증치매 시에 593억이고요. 나머지는 여기 아까 제가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. 경증, 중증도, CDR 점수 1점, 2점. 이게 가장 많이 걸려요. 이게 거의 60%를 장악을 하는데요. 아무래도 경증이나 중증도는 요만큼밖에 보험금이 안 나오고 나머지 중증 시에 뭐 진단금을 5천 1억 주겠다. 매월 생활자금을 100만원씩 뭐 10년간 종신토로 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신토로 나오는 거 중요해요. 좋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5조 5천억에서 593억 1%밖에 보험금을 못 받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꿀꺽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요. 경증, 경도, 중증도, CDR 점수 1점, 2점일 때가 가장 진단금을 많이 주고 생활자금을 많이 주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